2세대시죠? 아이들 네. 2세대. 네. 1세대 계시고 2세대 계시고 저희 3세대. 네. 자, 김현중. 사실 초반에 김현중 씨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다가 요즘 약간의 침체기를 좀 보이고 있었어요. 자세 쪽에서. 이런 쪽으로 김현중 씨 유리합니다. 아, 그렇죠. 단순하거든요. 네. 비주얼이 아주 훌륭합니다. 곧바로 오자! 자! 빨리 하래! 빨리 하래! 현중 화이팅! 김현중! 현중! 빨리 기다려. 자, 몇 시인가요? 최고 기록 7m! 자, 오! 그림 봐라, 그림 봐. 자, 발바닥을 세워서. 아, 엄청난 높이와 엄청난 점프량이었습니다. 예. 네. 야구 하나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네, 예. 이제 우현 씨나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오태경. 그럼 제가 주장으로서 마지막 권위를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각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이렇게 말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7m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몸이 좋다, 몸이 좋아. 예. 5분 전만 하더라도 볼이 뛸 줄 몰랐어요. 언제 이제 왔다는 이 만으로 지금 마지막 주자로 도전하고 있는 투표맨 태경. 파이팅! 아, 멋있다. 자. 자, 준비도 충분히 하고. 아, 자, 도전을 외치고요. 이 자체가 광고네요. 안전. 아, 자, 도전을 외쳤습니다. 도전을 외쳤어요. 자, 7m의 기록 과연 깰 수 있을지? Can you feel my heartbeat? 시각적으로 제가 볼 때는 거의 동률이 아닌가. 동률 내지는 좀 너무 같기도 하고 조금 너무 기도 하고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했어요? 김현중 7m. 네. 대결에 준비 없는 도전. 최종 기록은 대결 7.1m. 대결의 승리. 네. 최고 기록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진짜 오래돼 있다, 몸중에. 진격의 태견이야. 사실 많이 못된 것 같아서 옆에 이렇게 그 밑에서 보면서 뛰었는데. 예. 어? 네, 옆에 밑에서 보면서 뛰었어요. 입에서 그게 다 보이던가요? 예. 저 물이랑 친해서. 예. 갑자기 이제 겸손함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돌 승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아, 그렇죠. 이제 마지막 주자. 스포츠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드라마라 했습니다. 그 드라마가 왜 재밌는 드라마냐? 각본 없는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매치의 히어로 슈퍼주니어 안녕. 굉장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저 다이버에서. 아, 화이팅. 짐승 돌이지 않습니까? 또 제가 짐승 중에 짐승. 멸치 아닙니까? 멸치가 짐승이었나요? 한우 멸치의 모습 한번 보세요. 멸치 떼의 모습. 멸치 떼의 모습. 사나 사주 정말 바다에 사나운 멸치 야수에 못 보셨죠? 어떻게 동태기? 사나 멸치 못 보셨죠? 진짜. 정말 멸치가 플랑크톤 잡아. 독 있는 멸치 못 보셨죠? 독 있는. 자, 정말 고래를 잡아먹는 멸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멤버 친구들 지금 최고의 상승세거든요.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은혁 화이팅!